이제요,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요, 제발 부탁이니까 아브라함 링컨 그런 것 좀 쓰지 마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내 자네 조상은 노예였는가? 어? 어? 아니 자네 조상은 노예였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해방해줘서 존경하는 거요?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수입하는가? 어? 자네 나 길러준 부모님 존경하고, 에? 자네 가르쳐준 선생님 존경하고, 에? 자네 위에서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해주는 유 목사님 존경하소 이 사람. 아, 네. 이제 존경하는 인물 나왔죠? 아, 네. 뭔 쓸데없는 조지 워싱턴의 뭐 아브라함 링컨의 무슨 아이고 신랑 존경이요 신랑. 에? 조지 워싱턴이 집에다 돈 벌어다 줬어? 어? 그래도 앉으나서나 벌어다 준 이는 인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이가 누구요? 김명수. 그럼 신랑 가장 존경하는 이가 누구요? 왜 말 안 해? 무슨 또 나를 존경해 쓸데없는 또. 순수 같아가지고 다행히 나이가 많아서 그러지 또 또래였으면 또 괜히 복잡해질. 신랑 누구? 신랑 존경. 아니 봐봐요, 물론 신랑이 부족한 것도 많지만 아니 누가 나를 돈 벌어다 줬냐고. 앞집 남자가? 왜 돈은 신랑이 벌어다 주는데 좋아하기는 앞집 남자를 좋아하냔 말이야. 이 분수 같은 여자들아. 어? 에, 아멘이 막 그냥 아멘이 막 터져 나오는 아멘이. 에? 아니 앞집 남자가 돈 벌어다 주대? 이게 우리는 지금 존경할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저 귀신의 시기를 몰아내야 돼요. 에? 시기. 나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어느 한 분 진짜 버릴 게 없습니다. 1950년도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전혀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이게 60년 지나면서 세상이 세계 속에 13위 경제국가로, G20 의장국가로. 이거는 역대 대통령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청와대 가서 밥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청와대에서 밥 먹고 나온 사람 얘기 들어봐. 나와서 또 사 먹었대야.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왜 청와대에서 밥 줬는데 나와서 또 사 먹어. 하도 시원찮게 줘가지고. 뭘 의미합니까? 청와대 들어가면 굉장히 잘 먹을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니다. 뭔 얘기예요? 대통령을 되고 보니 먹는 거 하나도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그 책임감에, 에?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그럼 너는 다 잘하냐? 나는 필리핀 가서, 내 진짜 한 달 전에 필리핀 가가지고 너무 가슴 아픈 게요, 필리핀에 정주영, 이건희, 에? 저 포항 포스코에 있었던 박태준 이런 분들 10명하고 지도자만 똑바르면 필리핀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돼. 그런 경제인이, 그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저 좋은 나라가 세상에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야. 그런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런 분들 수구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 기업인에게 감사 좀 해봐. 맨날 뭐 물론 잘못도 있지. 그렇지만 왜 잘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잘못하는 얘기만 하냐.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데 그런 여러분 나가보세요. 외국에 딱 나가면 그냥 공항에 딱 내리자 삼성, LG, 막 현대. 난 처음 나갈 때는 막 울었어. 그거 보고 막 울었어. 요새 나도 보니까 좀 괜찮아. 처음에 막 애국심에 막. 나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인사건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잘 살게 된 거는 그분들이 한 그 업적 속에 그 직원들이 버는 돈이 우리 교회의 헌금으로 들어와서 이 지어진 거다 얘기지. 그런데 왜 감사를 안 해?
우리가 누구를 뭐라고 하기 전에 이거 한 번 내 물어보지. 그럼 너는 뭘 했냐? 시작. 그러는 너는 뭘 했냐? 네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냐? 무슨 뭐 무슨 기업을 해서 언제 국익의 유익을 가져왔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 사람 씹어대고 저 사람 씹어대고 그냥 풀만 밟아 비비는 것처럼 이 사람 비벼대고 저 사람 비벼대고 내 지금이야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비벼대는 놈을 비벼버려야 돼요. 물어보세요. 그러는 너는 뭘 했냐? 그러는 너는 뭘 했냐? 말만 하면 말이 아니라 그러는 너는 뭘 했냐? 그랬더니 누가 그 뒷얘기를 했더라고. 너 나 잘하세요. 세 번째 인생이 뭐냐? 생명은 풀의 꽃 같다. 풀의 꽃 같다. 시편 103편 15절 풀의 꽃 같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도다. 봐요. 오늘 좀 벌었다고 교만할 거 없고 오늘 좀 높아졌다고 의시될 것도 없는 것은 네가 가진 영화가 들의 꽃 풀의 꽃 같다 이거야. 화무십일홍이라. 에? 꽃꽂이 잘 해놓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난 속으로 한 1년 갔으면 좋겠어. 일주일을 못 가고 다시 해야 되고 일주일 못 가고 다시 해야 되고 화무십일홍이라. 오늘 좀 벌었다고 의시될 것도 없고 좀 까먹었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오늘 좀 합격했다고 힘줄 것도 없고 오늘 좀 뭐 떨어졌다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는 나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내가 너무 잘 알지 서로를 학교 같이 다녔으니까 나는 그렇게 우스운 성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오. 나는 어려서부터 이 균형 감각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균형 원래 균형 속에 자라서 균형 속에 살아와서 지금도 균형 속에 살아. 나는 다 수많은 애들 보면 좀 이상한 게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한 가지밖에 없나. 나는 그것이 좀 이상하더라고. 응? 아니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한 가지밖에 없어. 다 수많게.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다 수많은 애가 딴 건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만 생각해요. 응?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반찬 만들겠어? 어째 그렇게 하나만 생각해요? 어? 그러면 계속 시집가가지고 음악만 듣고 살을 거예요? 어? 여보, 식사 대신 음악을 들으세요? 아이고, 안 먹어도 배부르네. 그래? 성악을 세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뭐 딴 걸 잘하겠습니까? 어? 그러면 계속 노래만 듣고 사는 거예요? 봐봐요. 그 사람 그거 잘할 때 다른 것 못하지만 나 그거 못할 때 다른 거 잘하면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 남자들이 몰라서 자꾸 얼굴 예쁜 여자 좋아하는데 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살아봐라. 얼굴이 예쁜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니여. 유집이 많이 들지 관리하기 힘들지 웬만큼 잘해줘봐야 개갈 안 나지. 시대적인 미인 모시고 살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나 보세요. 헐떡 헐떡하지. 내가 볼 때 여러분은 뭐 완벽해. 여러분이 시대적인 미인은 아니오. 그냥 보기에 아름다운 거지. 시비가 무슨 시대적인 본인도 알잖아요. 시대적인 미인이 왜 여기 앉아있겠어? 지금 바빠서. 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쁘지 않은 걸로 감사하세요.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거요. 아멘. 마찬가지야. 하나가 잘하면 하나가 못하게 돼 있고 하나를 못하면 하나는 잘하게 돼 있으니 나는 뭐 10번을 100번을 생각해봐도 우리 초등학교
동창 중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어. 그럼 어떤 분은 텔레비만 나오면 다요? 그러면 텔레비만 안 나오면 다냐? 두 번 물어보고 얘기해요. 두 번 물어보고. 응? 나는 나를 공부 잘해가지고 스트레스 준 애들 있죠. 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 좋은 직장 간 애들이요. 다 지금 집에서 논대. 왜? 정년이 됐어. 정년이. 근데 우리는 아직 멀었어, 정년. 그리고 부흥사가 정년이 어디서 힘만 되면 끝까지 하는 거지. 뭐 힘만 되면. 애들이 날 보고 한숨이 터져요. 아, 이거 뭐 해야 되려나 몰라. 이거 벌써 앞으로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말이오. 뭐 해야 되려나 몰라. 할 일 많어, 나는 아직도. 근데 여유 있는 나는요, 여유가 더 많아서 나는 지금도 대형 면허도 내놨어. 대형 면허도. 왜? 나중에 정년하고 우리 교회 버스 운전하려고. 왜? 내가 나를 직원으로 써놓고 걔 잘라버리면 되지 뭐. 내가. 아, 멋있을 것 같아. 잘 생각해보세요. 어저께까지도 막 외치던 담임 목사님이 교회 가려고 버스 탔더니 운전하고 있네. 근데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어저께로 은퇴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차량 운전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멋있지 않아? 이 목사님도 면허 내놔. 우리 같이 하게. 근데 왜 은퇴하고 운전하는 걸 창피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가겠다는데 주의 종놈이 모셔다 드린 것이 합당한 게 아니오? 어찌 뻥 쪄요 이렇게? 섬김 속에서 오는 그 존경심이 그게 더 귀한 거 아니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이오, 야 나보고 지금 이런 쪼랑말을 타라 이거냐? 응? 야 배너에서 타는 말 못 봤냐? 그런 말을 가져와라. 아니 이걸 먹으라고 내가 헤롯보다 못하냐? 이걸 반찬이라고 내놨냐? 응? 아니 이런 옷을 나보고 입으라고 말해요. 헤롯 옷보다 내가 뭘 못할 게 있냐? 계속 3년 동안 그러다가 가시면서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오시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까. 아니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왜 그걸 모를까? 이 성경에 기독교는요 섬김 속에서 권위를 찾는 게 기독교예요. 네. 네? 우리는 지금 권위를 잘 못 찾고 세상식으로 자꾸 권위를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많은 부분이 반대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폼 잡아서 권위를 찾았냐고요. 예수님이 폼 잡아서 무릎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꿇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주님 앞에 꿇은 것이지 꿇어 이 자식아 꿇어 이래서 꿇은 건 아니라니까. 그건 꿇어도요 그건 속은 안 꿇은 건지 겉은 하도 눈을 부라리니까 꿇지만 아이씨, 내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내 진짜 더러워가지고 이거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응. 여러분 잘났다고 너무 힘줄 것도 없고 못났다고 기죽을 것도 없는 것은 인생은 들의 꽃 같아. 너의 영화도 나의 영화도 다 지나면 잘났다고 힘줄 것도 없고 못났다고 기죽을 것도 없는 건 늙으면 얼굴이 다 비슷해지더만 그래요. 할머니 얼굴은요 다 증명사진 여러 개 찍을 거 없어요. 그냥 그냥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냥 뭐 다 주름살 다진 거 뭐 그냥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우리는 그렇게 폼을 잡고 기죽고 살았던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인생이 뭐냐? 들의 꽃 같다. 들의 풀의 꽃 같다. 네 번째 생명은 뭐냐? 인생은 뭐냐? 나그네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나그네다. 근데요 보세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안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열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가만 있어봐. 몇 살을 살아놓고 130을 살아놓고 짧다고 하는 사람은 뭐고
한 7, 80 살아놓고, 아이고, 오래 살았어.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130을 살아놓고도 짧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빨리도 죽지 말고, 너무 오래도 살지 말고, 98살쯤 되면 가라. 왜냐? 장수가 복이기에는 그것도 적당하게 아들, 며느리, 손주, 손주, 며느리 있을 때 돌아가셔야지. 아들, 며느리 다 죽고 손주, 손주, 며느리 다 죽고 계속 혼자 살아있으면요, 나중에 자손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엄마, 저 할머니 누구요? 몰라, 옛날부터 계셨어. 그게 무슨 복이냐? 맞아요, 들려요. 나는 그래서 98 먹어서 신방 오라오면 주여 빨리 뭐하고 계시나이까 모셔 가시 없어서 나 그렇게 기도해 준다고 그랬어. 너무 빨리도 갈 거 없고 너무 오래 사는 것도 복이 아니니 적당하게 98살 먹으면 가야지. 적어도 며느리가 밥을 해주면 고맙다,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구나 이쯤은 돼야지. 아줌마는 누구요? 나 이거 진짜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 이거 나 정말 나 진짜 그렇게 늙어가면 안 돼. 근데 그렇게 늙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치매 환자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살아오면서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많은 사람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덕수궁 돌담길을 갈 때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가을에 낙엽을 밟은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도 가을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할머니가 돼도 기분이 좋아요. 새록새록 기분이 좋아요. 수십 년 전 얘기인데도 지금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덕수궁 돌담길을 혼자 걸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기 봐. 아우 이러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 봐. 아우 이러시면 안 돼요. 아우 이러시면 안 돼요. 아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수십 년이 지나도 아씨 그러면 자꾸 기억나면 내가 괴로우니까 잊어버리고 싶어. 잊어버린다는 말은 뭐냐? 그 기억을 메모리 칩을 죽여야 돼. 그걸 기억하고 있는 뇌세포를 죽여야 돼. 그걸 죽였어. 근데 이게 한 건이면 괜찮은데 그것도 잊어버려야 되고 저것도 잊어버려야 되고 그것도 잊어버려. 너무 많이 잊어버리면 나중에 필름이 끊어져가지고 아줌마는 누구요? 이런 현상이 생겨.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은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부엉이가 웃기기만 해 그러는데 내가 솔직히 얘기하지만 웃기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웃기기만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웃음 속에 다 메시지가 있잖아, 메시지가.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그냥 그런 말하는 풍토가 아니기에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여러분 3일 동안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놓고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도 이제 생각나면 웃음이 나. 빨리 하다가도. 이게요, 지금 잊어버린 것 같지만 계속해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생각하는 걸 의식이라고 그래. 그 의식이 내려가면 선의식이라고 그래. 그 선의식이 내려가면 무의식이라고 그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이 없어진 게 아니고 쌓여있는 의식인데 진짜 중요한 건 의식보다 무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얼마나 내용 있는 얘기냐. 이거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오. 잘 들으세요. 좋은 인생은 의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무의식이 좋은 인생이 좋은 인생이에요. 나는 뭔 말만 해도 이 말이 왜 이렇게 훌륭하냐 진짜. 왜냐? 의식은 내가 지금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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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만 무의식은 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전신마취를 했다가 깨어날 때 전신마취를 했다 깨어날 때 그때는 이제 무의식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요. 이거요, 무의식 속에 욕이 꽉 찬 사람인데, 내가 너무 가슴 아픈 거는, 기독교계에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도 무의식 속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욕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 심각한 거. 자기 인격과 의식으로는 굉장히 천사 같고 굉장히 좋게. 그래서 인격이라는 게 뭐냐? 인격. 인격이라는 게 두 가지야. 인간이 갖춰야 할 격식이 두 가지인데 선의 가면이 있고 변화된 인격이 있어요. 이 변화된 인격은 훌륭하지만 선의 가면은 외식인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 문제냐? 가면을 잘 쓴 사람이에요. 가면을. 오늘 세상은 가면을 잘 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좋은 척 하는데 속에서는 계속 끓는 그게 벌써 가면이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그런 사실을 알으니까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왜? 가면 쓰지 않으려고. 나는 그래서 그냥 똑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어떤 때는 어떤 분은 자꾸 뚱뚱한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냥 뚱뚱하니까 난 뚱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뚱뚱한데 보기 좋다고 하는 그 말이 가면 같아서.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리든지 아니면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내 주장이에요. 내가 깨달은 바로. 나는 가면 쓰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나를 아는 분들은 참 소탈하고 솔직하다고 그래, 비교적. 왜 그러냐? 나는 앞과 뒤 말을 가능한 한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거 있어요. 아, 나 이쁘지? 어, 이뻐, 이뻐. 아, 당신 이쁘다니까. 어떻게 저 그렇게 하지 말자. 너 안 이뻐. 이렇게 하든지. 응, 그래, 이쁘다. 돌아서 걔 참 이뻐. 이래야지. 이뻐, 응, 이뻐. 아이고, 별빛.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런 성도가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런 목사가 얼마나 많냐. 앞말과 뒷말을 틀리게 하는 목사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면을. 그 사람의 무의식을 들어가 보면요. 더럽게 한이 없습니다. 나는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내 설교와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순간 아름다운 추억의 무의식을 쌓아가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네. 박수. 지금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게 아니라니까 그게 뭘로 내려간 거예요? 무의식으로. 젊었을 때는 의식으로 살지만 나이 들면 무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좋은 인생이 좋은 인생이요. 근데 자꾸 치매가 오는 사람들은 무의식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무의식. 나는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의식을 즐겁게 함으로 무의식을 한 즐거운 무의식을 내가 여러분 인생 속에 쌓아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전들 뭐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지 오면 이만한 짓이야 이게 말이야 교회만 잘 되놓으면 다요 이것이 응? 뭐 예수 믿는다 껍질거리고 앉아 있고 웃기고 있어요 이 독사 이 새끼들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못 오겠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었네 독사 눈에는 독사만 뵈는 거다 나.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아름다운 의식을 쌓아야 돼요 인생은 뭐기에? 낙은 근데 너무 신기한 거죠 세상 사람도 다 알아 다 노래 있어 파마한 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이 인생은 화무홍이요 달도 자면은 기우자니라 얼시구 철시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인생은 나 큰애 길고 대소 왔다
따가워대로 가느냐 다 노래 속에 있어.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세상 노래도 소스는 다 성경이다. 세상 노래도 소스는 다 성경이다. 우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그거 창세기 나와요. 이 몸이 새라면 가사도 안 틀려. 시편에 그대로 나와. 저 푸른 조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그 시편 23편이요. 그냥. 다섯 번째, 인생은, 생명은 손넓이다. 시편 39편 5절. 손넓이다, 손넓이. 세상에. 시작.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하게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고. 우리 인생이 뭔 넓이다? 봐요. 이 손바닥만은 인생이요. 굉장한 것 같아도 그냥 손넓이. 주 앞에는 우리 삶이 뭐 같다?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없는 것 같은 인생이 말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니 하나님이 우수심이요. 이 게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게임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요. 그거 일일이 답변하면요. 여러분은 귓구멍 터져. 벼락 쳐가지고. 야, 이 작거사 여기 있다, 이 작거사. 이렇게. 뭘 알고 얘기해봐. 아유, 나 참. 뭘 알고. 이 진짜 자신을 모르니까 뭐. 여러분 봐요. 인간이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 말. 아유, 네. 그럼 봐봐. 내가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해 줄게. 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요? 예? 예. 닭이 먼저다. 그러면 달걀 없이 닭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달걀입니다. 닭 없이 닭이 그 끝없는 논쟁이라고. 다 참.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나 무식했던 것인가를 나는 이제 알았어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게 닭이 먼저지. 왜? 닭은 달걀을 낳아서 다시 닭으로 가도 달걀은 닭이 안 돼. 뭐가 없으면. 닭이 없으면. 그러니까 달걀은 닭으로 못 가. 닭은 달걀로 갔다 다시 닭으로 와도. 그러니까 뭐가 먼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진화한 게 아니고 창조된 거다. 그 얘기요, 그 얘기가. 아이고 이제 아이고. 어른이 먼저요, 아기가 먼저요. 아기 없이 어른이 어디서 나와? 어른. 어른은 아기 없이 어른이 어떻게 돼? 아기는 어른 없이 어디서 나와? 그거 어른이야. 왜? 어른은 아기를 낳아서 다시 어른으로 와도 아기는 죽어 그냥. 뭔 말 이해가 돼요? 진화가 아니야. 하나님은 달걀을 만든 게 아니고 닭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달걀이 진화해서 닭이 된 게 아니고 닭이 알라서 닭이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나하고 아버지하고 누가 존재하는 것이 더 확실해요? 나하고 아버지하고. 예? 예.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확실하지. 그건 네 확신이지. 아버지는 아버지가 확실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니 내가 있고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내가 없는데 아버지는 계셔도 나는 없을 수가 있어. 왜? 아버지가 나를 임신하는 그날 승질나가지고 어머니가 앉아버리면 나는 안 생기지. 아버지는 계셔도. 두 번째, 나를 임신하는 날 화나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 뛰어버리면 아버지는 게 나는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동그라미가 두 개고 나는 하나니까 내 존재보다 아버지의 존재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존재하고 하나님의 존재하고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계시니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인간도 없고 하나님은 계시는데 인간은 없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존재가 내 존재보다 확실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몰상식은 소리를 할 수 있냐 그 말이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소리를. 그 얘기는 내가 없으면 없는 거다 이런 소리. 내가 없으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없으면 나는 모른다 그래야지. 미국은 뭐 가봐서 아냐? 미국은 가봐서 알아? 응? 응. 공기는 뭐? 공기는 숨 쉬어봐서 알아. 사람은 느껴봐서 알고. 안다는 게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 알아. 어떻게 해요? 여기 계셔.
여기 있다니까. 아이고 참.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진짜. 그분이 여기 계셔서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나한테 자꾸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요. 네가 하나님을 영접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사람은 안 계신다는 쪽으로 안 가도 안 계신다는 사람은 계신다는 쪽으로 가니 계신 거지. 뭔 말인지를 빨리빨리 알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하도 상식을 얘기하길래 내가 상식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손바닥만. 여섯 번째, 인생은 그림자다.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 인생은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냥 금방 사라지는, 사라지는 인생은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뭐 같아서? 그림자 같아서. 그림자 같아서.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막 의욕을 갖고 살다가 죽을 때 되면 다 하는 말이 있어. 허무하다. 뭐하다? 허무하다. 이 허무를 인간이 해결을 못해요. 왜? 인생이 뭐 같아서? 그림자 같아서. 그림자 같아서. 여러분, 인간이 굉장한 게 그림자? 이쪽에 했으니까 이쪽에 생기지. 이쪽에 했으면 없어져 버려. 그림자 같아서. 그림자 같아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생은 헛것이다. 시편 144편 3절 4절. 헛거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뭐 같고? 뭐 같고? 전도서 1장 1절 보세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누구요? 솔로몬이야. 근데 나는요, 좀 내 마음속에 조금 교만한 얘기 같지만 그냥 내 마음에 나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두 명 있었어. 그게 하나가 누구냐? 솔로몬이고 또 하나가 누구냐? 양주동 박사요. 나는 꼭 양주동 박사하고 내가 동시대를 살아서 그분하고 얘기 좀 한번 해보면 좀 말빨이 좀 통할 것 같아서 그래. 그분은 딱 내가 어렸을 때니까. 난 어리니까 말빨이 안 되잖아. 그때 들었는데 그분이 TV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딱 나는 이제 마음에 와닿더라고. 내가 논문을 쓰면 원 심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의 교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분의 자신감이죠. 그분의 자신감. 저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듣고 하면 좀 이렇게 배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좀 같은 시대에 안 사는 것이 좀 안타까워 내가. 저 솔로몬 2절. 솔로몬 한 얘기입니다. 최고의 지혜 왕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그만! 자, 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자, 한 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갑니다. 한 세대가 가면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를 가요? 지옥을 갑니다.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에! 한 세대가 오는도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니 이 세대하고 이 세대하고 같아 틀려. 틀리죠. 한 세대는 가. 할아버지 세대는 가고 손자 시대가 온단 말이요. 이게 기독교야. 이게 성경이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 인생이 자 그러면 여기서 나서 여기서 가는 삶이 8, 90년 가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헛것이다. 그
그 헛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참 나오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출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는 하면서도 그 헛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못하는구나. 그 헛것 때문에. 안 올 수는 없잖아.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살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게 다 지나고 보니까 뭐다?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똑같이 힘들더만 내가 보니까. 예. 나는 있으면 힘이 안 들고 없으면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힘이 들고, 있으면 있는 대로 힘이 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편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양면성이 다 있더만 이것이. 예? 요즘에 지금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이게 아주 애물단지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그래가지고 막 기도 제목이 막 산더미 같이 들어와. 지금 목사님 그것이 팔려야 되는데 막 안 팔려가지고 지금 이자는 매달 나가야 되고 내가 돌아버리겠습니다. 내가 안 도는 법 가르쳐줘.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땅 오고 비도 오고 다 낮춰. 땅 있으면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땅은 있는데 걱정이 있고, 집이 여러 채 있으면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집이 여러 채 있는데 걱정이 있고, 좋은 직장에 있으면 걱정이 없으면 좋은 직장에도 걱정이 있고, 이게 다 있어요. 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그것이 다 지나고 보니까 뭐더라? 헛것이더라. 근데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내 인생이 뭔지를 알았다. 인생은 풀이요 들의 꽃이요 그림자요 손바닥이요 헛걸한다. 이 잘못되면 배려버리네. 그래서 내일 얘기를 마저 들어야 균형이 잡힌다. 원래 이 드라마도 대작은 한 편에 끝나는 게 아니야. 1부작, 2부작, 3부작. 나도 다 이게 배웠어. 이거 연예계 종사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여기서 끝내면 내일부터 출근 안 할지도 몰라 지금. 여보 직장 안 가? 어제 얘기 안 들었냐? 헛걸한다. 그런 걸 부작용이라 그러는 거. 그런 걸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이게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확확 달라져. 말 한마디에 따라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바둑 두는 분은 알아요. 흰알 딱 하나 올려놓으면 흰 집이 이겼어. 왜냐하면 바둑판에 흰알만 딱 하나 있으니까. 근데 검은 알 딱 하나 올려놓으면 피겄어. 근데 또 희간 해놔놓으면 또 흰집이 이겼다가 비겼다가 흰집이 이겼다가 비겼다가 계속 다 보면 누가 이기죠? 인생도 마찬가지. 말 한마디 이렇게 말하면 이런 줄 알았다, 저렇게 하면 저런 줄 알았다. 이게 말 한마디에 따라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편안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삶이 윤택하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한수만 교회는 진짜 그런 면에서는 아주 그냥도 있어야 될 그 소망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교회냐. 응? 응. 여러분 절망교회였어 봐. 절망하다 끝났지. 응? 그냥 오직 그것도 여러 개도 아니고 한 소망으로 말이야. 응? 이 한 소망이 뭔가 봤더니 하나로 한 소망이요. 한국의 소망이라 한 소망이다. 맞아? 아니 나도 이게 좀 신령해 이거 내가. 응?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소망이 아니고 한국의 소망이요. 한 가지로 소망이라. 할렐루야. 어쨌든 요즘에는 소망으로 나가는 교회가 잘 돼. 이게 보니까. 왜? 어쨌든 지금 이 절망스러운 사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소망이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 중에 제일은? 그러니까 사랑교회가 더 크게 짓나 보네. 아니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실수나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왜냐하면 이 얘기는 그쪽 교회 가서 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그쪽 교회 얘기가 나와버렸어. 근데 다 우리는 주 안에 형제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 형제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보세요.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인생은 짧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일곱 가지를 소개해봐도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결국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이 어디 있느냐? 다음 얘기에 나옵니다. 한 가지 소망이 드디어 내일 기대하시라.